큰일 났어요. 아, 여기에 이 나무밭에 삼색 보드나무로 힘을 나고 딱 그랬는데 여기 우리 낚시터를 보니까 여기 한번 와봐봐. 어, 움직이네. 뭔가. 어, 아직은 있는데 물고기 다 죽게 생겼어요. 벌써부터 그 물이 파랗게 녹초. 그 녹초, 녹초가 생기고 있고요. 지금 저희 하우스에 나무랑 뭐 묘목 같은 거에 물을 주다 보니까 24시간 물이 돌아가는데도 여기에 물을 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이 땅 속에 물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공관을 먼저 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물이 이 저수지, 아 저수지야? 저수지란다. 강이라 그러지 아예. 이 저희 낚시터에 둔벙에 물이 조금이라도 받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유공관을 묻는데요. 나무를 심으면 유공관을 못 묻잖아요. 원래 유공관을 묻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유공관을 먼저 묻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쪽바가지 있으니까 금방 묻겠지. 일단 한번 묻어보자고요. 까? 잠깐만. 끄라만 끌게. 안 들려서 일단 유공관 묻을 자리를 바퀴로다가 이제 표시를 한번 내주고요. 이제 표시난 부분을 따라서 이제 그럼 지금 이렇게 포크링 갖다 바퀴 자국을 내준 자리로다가 땅을 파서 유공관을 한번 묻어보겠습니다. 에이. 여기 찍고 찍으려고. 뒤집어야지. 이만 묻자 그냥. 이만큼만? 어. 여기서 물이 가겄어? 왜? 물이 익었어 바닥에? 밑에 흙을 만져봤는데 떡이요. 됐어 이 정도. 이제 또랑을 팠으니까 유공관을 한번 묻어보겠습니다. 유공관을 들어놓고 연결을 해야 돼. 이거 유공관 들어놓고 이제 연결을 해야지 일단. 저기 원래 밑에 내려가서 하면 좋은데 폭이 너무 좁아서. 예. 아, 자꾸 부러져. 못 쓰겠군. 이게 유공관이 여기 밑에 내려가서 작업을 하면 좋은데 좁고 깊어. 좁고 깊어서 그냥 위에서 연결을 해서 내릴 거예요. 그게 낫지. 그래.
브릴라를 안 갖고 왔어? 여기 있어. 뺄 줄 말라가지고 그거. 피스 주머니 갖고 왔어? 좀 유공관이나 이렇게 파이프가 두꺼운 거는 이게 두껍냐? 얇지? 아니 두꺼운 거는 저기 볼트 너트로다가 맞추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얇은 거는 조그만 거는 그냥 피스를 대충 박아주면 돼. 이거를 중간에 놓고 이걸 가운데로다가 딱 가운데로다가 오게 하고 피스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박아주면 연결이 돼. 존댓말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네. 이렇게 어우 뜬다 떠. 피스가 작아서 그래. 더 길은 걸로 해야지 그럼. 아니야 물리면 돼. 물렸잖아. 아, 세 군데만 물어주면 돼요 그냥 이건. 했잖아 세 군데 물었어 안 빠지게. 어? 왜? 이거 왜 길어? 아 이게 똑같은 건지 아까 저 꺾어져서 그래가지고. 어? 4m 4m. 자기는 무슨 차가 제일 타고 싶어? 나? 응. 글쎄. 어? 벤츠? 벤츠? 응. 겨우 벤츠? SUV 벤츠. 왜? 아, 실망해서. 자기야, 사람이 살면서 어? 뭐가 꼭 벤츠가 타고 싶어?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젊은 애들이나 타는 거고. 응. 허머 타고 싶네. 허머나 포드에서 나오는 거는 그 F시리즈 있잖아. 뒷바퀴 두 개씩 달린 거 틀어. 난 그런 거 타고 싶어. 그래 허머가 있었지? 응. 허머도 나름이지. 허머 적어도 허머 리무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어? 아휴 그 허머 리무진은 차가 죽어서 천국 갈 때나 타고 가야 되겠네. 허머 리무진? 왜? 자기 천국 갈 거? 천국 가든가. 그럼 자기는? 나? 지옥 갈 거요? 아니 떨어지는 대로 떨어져야지 어떻게 그게 내 맘대로 되냐? 그냥 떨어지는 대로 떨어질래? 아니 사람으로 태어날래 그냥. 사람으로?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유공관을 연결했으니까요 이제 저기를 할 차례예요. 뭐를 할 차례냐? 저기 밑에 내려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부직포로 싸도 돼? 부직포로다가 일단 에? 다른 방법은 없어? 아니 부직포로 싸야 흙이 안 들어가서 이 파이프가 안 메꿔진다고. 오케이. 알지? 원래 이렇게 부직포를 하고 자갈을 쫙 깔고 이제 흙을 덮어야 되는데 자갈이 어딨어? 이렇게? 응. 그럼 흙 덮으면 막히겠네. 그냥 흙 덮으면 막히고 이제 이 파이프 속안에 흙 들어가지 말라고 부직포 갖다 싸주는 거야. 이거 부직포로 물이 스며들어서 저기 내려갈까? 어. 이게 뭐 부직포가 저기 방수야? 아니지. 이제 슬슬 부직포 염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염. 아, 자기가 염하려면 저기 해야 되나? 말끔하게 싸. 자격증 따야 되지? 당연하지. 자,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됐다. 유공관을 하려면은 저기를 해야 돼요. 자갈도 깔아줘야 되는데 자갈 안 깔아주고 그냥 부직포만 그 아우 모자라네. 이 유공관 파이프를 땅에다 그냥 묻으면 이 여기 뭐야 이 파이프 사이로다가 흙이 다 들어가서 이 파이프가 막혀요. 막히니까 이 파이프에 흙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구직포를 싸고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직포 사이로다가 흙이 안 들어가니까 파이프가 막힐 일이 없겠죠? 아마도. 자, 그리고 낫지 않을까 싶네. 이 케이블 타이가 이 파이프 두께보다 조그맣잖아. 그럴 때는 파이프 케이블 타이를 두 개를 이렇게 엮는 거야. 봐봐. 이거. 알아. 아니, 모르는 사람도 있지. 이렇게 갖고 쬐끔만 딱 넣어준 다음에 그러면 이게 케이블 타이가 이게 기른 게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 왜 인상 써? 꼭 이렇게 했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 아는 사람들만 있냐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겨. 아, 그래요? 아, 너무 선생질하니까 그러지. 무슨 선생질이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아우, 염이 아주 깔끔하게 되네. 이제 화장 저기 리무진만 부르면 되겠다, 야. 아이고, 내가 옆에서 시다바리를 다 해주면 얼렁얼렁 할 텐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려니까 오래 걸려. 왜 카메라를 붙잡고 앉아있어. 잔일 한 잔일은 다 시켜대는디. 그지? 그러니까. 내가 겁나게 몸이 편해졌어, 아주. 아유, 대신에, 집사람은 카메라맨, 나는 나무꾼. 에이. 맨날 시다바리 시켜서 손 안 대고 코 풀었는데. 어? 에이. 편집해라. 조금 멀리 해. 그랬지. 이건 뭐, 혼자 다 하고 있네. 자, 해가 저물라고 하니까 이제 염질도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 빨리빨리 좀 해. 아, 왜 이렇게 느려? 뭐? 뭐? 저기, 저 위에 붙어 싸야지. 저기 좀, 이게 부직포가 새 거가 아니라 재활용이, 재활용. 자, 이제, 케이블 타이로, 이제, 유공관을 염을 이쁘게 해놨네요. 염 이쁘게 해놨어? 누가? 내가. 내가. 자기가 했나? 어. 야, 이제, 다음 주에 나 장의사 그거 시험 보러 가. 가? 어, 염에, 이렇게 닦아주기만 하면 돼. 그것만 배우면 되거든. 이렇게 틀어먹는 건 다 했어,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유공관을 중간중간 피스를 다 박아서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이 유공관을 이 땅 속에, 봐봐. 자기야. 일자로 잘했지요? 응. 어, 일자로 잘했고, 이제, 이 유공관을 넣어주기만 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나? 아니야, 잡아. 꺾어줘! 아니야, 아니, 뭐. 내가 여기서 잡아주고 있을까? 이 안에 들어가서? 아니야. 허허. 조심해, 여기 꺾어지겠어. 살살 와, 살살. 빠진 거 아니지? 안 빠져. 아, 딱 맞는다. 저기 좀 잘르려니까. 아, 내 말이 안 들어. 괜찮아, 이거 왜 잘라. 너덜너덜하잖아. 됐어. 이렇게 해주고. 배지도 않네. 이제 포크레인으로 덮어주기만 하면 돼. 근데, 응. 더 굵은 거 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해. 아, 그래? 네. 자, 그러면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묻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한번 봐봐. 지금은 물기가 없는데 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건수가 이제 물이 스며들면서 저 웅덩이로다가 물이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을 조금씩 조금 덜 채워도 되겠죠. 조금. 어.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밭에다가 다 나무를 심을 건데 그 땅 속에 있는 숲 물 있잖아, 건수? 건수를 파이프로 통해서 나가게 해주니까, 다른 나무를 심든, 뭐, 채소를 심든, 더 좋단 말이야. 배수가 잘 되니까. 아, 그렇겠네. 어, 그러면 이제, 덮어야지.
아, 여기 까만 거 보이죠? 지금 이 공간을 묻어놨고요. 이거 이 공간 묻는데, 자기야, 이거 이 공간 묻는데 한 시간 걸렸나? 한 시간 안 걸렸어요? 그지? 제가요, 이를 후닥닥 하는 성격이라 한 20m, 한 25m? 30m, 아 25m 되겠지? 한 25m를 유공간을 붙는데, 한 25m 유공간을 붙는데 한 시간이 안 걸렸어요. 지금 집사람이 되게 빨리 했다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지고 가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평탄 작업을 제대로 해놓지는 않았는데, 예, 나무를 심으려고 트랙터 갔다가 한번 싹 돌탈 치고 가는 아주 이쁘게 나라시가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